책그로 만나는 가을 개벽 문화 오송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보람 포감님 모시고 당신의 미래에 던지는 비퀘스천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인류가 맞이할 미래 중에서 장수 문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과학 기술과 더불어 깨달음의 정신 문명이 선행될 때 온전히 열린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엔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10가지 빅 퀘스천 중에서 아홉 번째 질문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는 시대에 따라 달리해왔죠 네, 호모 사피엔스가 출연한 이후에 지속된 화두 중 하나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행위의 종착지를 행복이기에 결국 행복은 이 최고선이며 인간은 행복을 위해 산다라고 했죠. 그에 반해서 이 찰스 다윈의 행복론은 진화론의 기초를 해서 인간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행복은 삶의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행복이 삶의 수단이냐? 아니면 추구해야 할 최고 선이냐라는 문제를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도 이 각자의 입장에서 이 행복이란 견해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네, 행복을 바라보는 견해가 최고 선과 자기 생존의 수단으로 나눠진다는 것이 흥미로운데요. 어, 실제 사람이 이타적이냐 아니면 이기적이냐 하는 것은 지금도 많은 논쟁을 낳고 있죠. 네 맞아요 어, 그중에서도 이기적 유전자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이기적 이 유전자의 저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이 유전자를 보존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유일한 이유이며 이 오직 살아남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해요 이 책의 25쪽을 보면요 오직 살아남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인 진화 과정에서 유전자의 세계는 비정한 경쟁. 끊임없는 이기적인 이용, 그리고 속임수를 불사한다. 이런 싸움에서 유전자 자체의 생존과 번식을 유지하려는 목적은 애당초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이 싸움에서 패배한 유전자는 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유전자 자체의 생존과 이 번식을 위한 목적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존한 이 유전자를 보고 이 비정한 이기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어,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어, 좀 타당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에서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본래부터 악하다고 하는 성악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하는 이 대표적인 행동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인간의 삶 자체가 이 경쟁의 연속이고 우리 인간의 탄생도 이 경쟁의 산물이라는 거죠. 어 1억에서 2억 마리 되는 이 정자가 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이단한 마리의 정자만이 이 난자와 결합을 해서 임신이 되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 인생 자체가 경쟁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자가 문제를 삼는 것은 삶의 근본 조건은 이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자원이 무한하다면 우리는 경쟁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원이 경쟁 목표가 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얻어야만 개체의 생존과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인간의 이기적 속성이 경쟁의 출발점이라는 이 인식이 근데 자본주의 경제학의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을 부인하고 이 생산 수단과 이 성과의 사유화를 금지했던 이 공산주의는 이 이념과 체념 경쟁에서 실패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선천의 상극의 운이라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이상극은 서로 경쟁한다라는 뜻으로. 선천 봄 여름철의 우주 질서죠. 선천 봄 여름철에는 이 생명을 낳아 기르는 상극의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요. 이 상극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봤을 때이 서로 상자 이게 극을 사용을 해서 서로 극한다, 서로 대립한다, 경쟁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 봄철에 우리가 이 새싹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흙을 단단하게 우리가 밟아 주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이 성숙을 위해서는 어떤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이 상대님께서는 천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기에 억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침에 마침내 살기가 터져 나와 세상에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킨다라고 하셨습니다. 선천의 삼극 질서가 인간 삶과 이 문명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인데요. 어, 대표적으로 어떤 야규 강식 우승 열패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떤 원가한을 맺어서 죽었고요. 학대를 받은 어떤 흑인들의 노예 이야기나 전쟁의 피해자들 천민이나 어떤 서자들 같이 선천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절교의 역사였어요. 네, 상제님께서는 후천에는 빈부의 차별이 철폐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선천 세상이 상극 질서로 인해 차별이 심한 세상이라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전 세계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불평등 문제죠. 네, 그래서 이 세계 불평등 연구소를 이끌어가는 토마 토마스 피게티 교수는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1880년에서 2016년 세계 상위 1%가 성장의 과실을 약 27%를 가져갔지만 하위 50%는 겨우 12% 밖에 차지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 상황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2050년에는 이 세계 상위 1%가 가져가는 부의 집중도는 약 39%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60%의 부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경쟁하게 되겠죠.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이 소극,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생겼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지금은 이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이 취업을 하더라도 월급만으로는 내집 장만하기가 정말 어려운 실정이죠.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 부채 등 경제 한력도는 점점 떨어지면서 최상위 소득 계층과 중앙위 계층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금수전이 흙수전이에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는데요. 20세기 후반 이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면, 이 미래에는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어, 이 책에서도 미래에는 불평등의 문제가 어떤 모습이 변화될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어요. 호모 사페인스와 이 호모 데우스를 쓴 유발하라는 인공지능과 이 생명과학의 성과가 결합이 되면 이 인류는 소수 슈퍼 휴먼 엘리트 계층하고 쓸모도 권력도 없는 호모 사피엔스 하위 계층으로 양분이 될수 있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극단적으로 소수 엘리트 계층이 어떤 생명과학 등의 성과를 다 독점을 하게 돼버린다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어떤 초인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반면에 그러하지 못한 다수의 호모사피엔스들은 기술 분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겨우 살아가고요. 실제 2013년 미국의 유명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도 바람 유전자를 찾아내는 유전자 검사를 했었는데요. 검사 결과 앞으로 이 유방암이 발병될 확률이 87%나 되자 과감하게 이 유방을 절제를 해서 발병률을 5%까지 낮췄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명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볼수 있지만 더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경제적인 불평등이 이곧 생명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이 돈과 권력이 있는 최상위 계층은 앞으로는 이 생명 자체도 돈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가타카라는 영화도 생각이 났는데요. 어, 가타카 영화 안에서 이 자연 임신으로 이 태어난 첫째 아이에게 부모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를 했더니 어, 심장질환이 걸릴 확률이 99%, 집중력 장애가 89%, 등등 어떤 상세한 결과가 나오고 이 첫째 아이의 예상 수명은 30.2년에 불과를 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부모는 둘째 아이를 가질 때는 나쁜 어떤 유전인자들을 다 제거를 해버려요. 아, 심지어 이 성별까지 선택을 해서 그들의 아이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내 버리게 되는 거죠. 가타카는 생명공학으로 펼쳐질 미래를 그린 결작 영화로 꼽히고 있죠. 결국 인간의 생존을 위한 이기심이 극대화되면서 경쟁으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간이 본래 선하단의 성선설의 입장에서 이 공공의 선을 추구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이 지금의 시대는 아주 무섭게 그리고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어, 나의 이익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어떤 갑질 문화인데요. 혹시 2014년 땅콩 해어 사건 혹시 들어보셨죠? 네. 그 당시에 갑질 당사자가 여론에 밀려서 어떤 사법 처리를 받았고 기업의 신뢰도나 주가 또한 이게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 미퍼스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퍼스트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영어권에서 말하는 어, after you 와 아주 비슷한 개념인데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고 더 겸손한 어떤 문화인 거죠. 또 혹시 어, 2007년도에 터졌던 어,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도 기억을 하시나요? 이때. 전국에서 120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 태안으로 찾아와서 곳곳에 묻은 검은 기름들을 손으로 일일이 다 제거하는데 힘썼잖아요. 그 결과 이 태안반도는 생태계가 다시 복원이 되었고, 검은 재앙에서 땀으로 이룬 기적이 펼쳐졌었는데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남을 배려하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줬던 행위로 유 퍼스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어떤 이기적인 미 퍼스트보다 이타적인 유 퍼스트를 더욱 중시한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더 밝게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기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면 이타적인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인류가 행복한 미래를 열지 아니면 불행한 미래를 열지가 결정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부터 약 80년 이상 이 인간을 대상으로 최장 기간 이 성인 발달을 조사하는 종단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라고 해요. 이 연구의 책임자인 이 로버트 윌딩거 교수는 TED 강연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였다. 50대부터 좋은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은 설사 이 부기나 명예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80세 이후까지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또한 이 2009년에 발표한 중간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47세경까지 형성된 이 인간관계가 이 이후의 생애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도 라 말했고요.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우리 어떤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을 돈에 두고 있지만 이 돈과 명예보다는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이 행복해지기 위해선 삶의 목적이나 기준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 책에서는 미국 심리학자 이 메슬로가 이 분류한 인간 욕구를 5단계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1단계가 바로 이 생리적 욕구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2단계 안전의 욕구, 3단계 애정과 소속의 욕구, 4단계 존경의 욕구, 5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다섯 가지 욕구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의 욕구라는 것은 이 낮은 단계를 충족을 했을 때 높은 단계로 성장해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앞에 네 가지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결핍 욕구라고 명명을 했었죠. 그리고 이 욕구의 가장 최상부에 위치한 자아실현의 욕구는 가장 인간다운 욕구이자 상위 동기로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자아 실현의 욕구는 개인의 타고나 어떤 능력, 그리고 이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말합니다. 이 인간이 자아 실현을 위해 달려갈 때 행복도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궁극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고로 발현할 수 있는 자아 실현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이 자아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아 실현이 되려면 먼저 이 자아 인식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저자는 어, 식민과 노예의 삶, 독, 독재자의 어떤 특권 시대가 막 내리면서 이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인정받고 또 대접한,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소크라테스가 남긴 명언, 기억하시죠? 바로, 이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화두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학기술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을 해 가고 있는데, 어, 나는 과연 나 자신은 아닌가? 라는 이 질문에 자신있게 답하는 사람은 드을 거예요. 하늘과 땅, 그리고 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는 나이고, 이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도 자기 자신인데, 어, 이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은 거죠.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인류의 미래가 행복할지, 불행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데 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인간이라면 누구든 이 행복하고 어떤 성공적인 미래를 꿈꾸고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이 정작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삶인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어, 시대에 따라서 이 행복의 개념은 달라져 왔는데요. 그리스 시대에는 이 행복을 신에 의해서 주어지는 어떤 행운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현대사에서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어,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성공한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부? 아니면 명예? 권력? 아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이고 한낮 꿈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미래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고 이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또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공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 미래라는 거는 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선호하는 미래를 설정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우리 증산 상대님께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성공은 바로 천지 성공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천지 성공이란 이 문자 그대로 이 천지와 더불어서 이루는 완전한 성공, 궁극의 성공, 영원 불멸하는 무너지지 않는 성공을 말하는데요. 이 천지 성공을 이룸으로써 인간의 모든 행복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참된 성공은 앞으로 맞이할 미래, 그리고 우주의 가을철에는 인간 생명의 근원인 이 천지가 성공을 하고 이 천지의 자녀인 우리 인간들도 또한 함께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네. 김보람 도생님과 당신의 미래에 던지는 비퀘스천에 대해 말씀 나눴는데요.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도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는데요. 인간은 실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라고 하죠. 성공이 인간의 삶을 최상의 행복으로 끌어올리는 지렛대라는 것인데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눈뜨고자 하는 분들께 당신의 미래에 던지는 비퀘스천을 권해드립니다.